네,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는 관계로 저희 악사 선생님들께서 악의 위치를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네 갑자기 비가 와서 자, 무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앉아 계신 분들, 함께 해주신 분들,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관객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, 이제 저희 통영 승전무 칼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될 건데요. 지금 저희 승전무 칼춤 보유자 선생님도 지금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. 저희 승전무 칼춤 보유자 선생님께서 늘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이 춤은 우리 이순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의 사기를 돕고 그 전쟁의 승리 후 축하하기 위해 추는 춤이기 때문에 항상 아주 근엄하고 아주 진지하고 그렇게 춤을 추라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십니다.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기운을 받아서 멋지게 춤을 추실 우리 승전무 회원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오목자 보유자 선생님 장단 아래 함께 아주 멋진 통영 칼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저희 악사 선생님들도 거의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. 네.
네, 우리 승전무 칼춤을 위해 추어주신 우리 무용수들께 큰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희 승전무는 발굴이 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지 지금 반세기를 넘었습니다. 이 반세기를 넘는 동안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아주 안 좋은 악조건 상황에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열정과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세기를 넘은 이 시간까지 춤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저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보고 계신데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